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얻은 축복이 있지요. 더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오중 복음으로 옷 입고 삼중 축복으로 두루마기를 걸치고 사중 신분의 메달을 달았습니다. 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용서와 의의가 있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있고 치료와 건강이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이 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옷 입었으니 우리의 자화상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루마기를 걸쳤지 않습니까?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메달을 달았습니다. 대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죄된 백성의 메달을 달았으니 이만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서로 약해질 때 용기를 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은 믿도록 권면하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면 강하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옛날 시골에 어느 도시에 전차에 사람이 치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람 살리라고 고함고함을 치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전차를 옮길 수 없고 귀중기가 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은 정신착용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뛰어 전차 밑에 들어가더니만 이 사람의 머리 밑에 자기 팔을 비게 하고 난 다음 그 사람 귀에 속삭입니다. 너 안 죽어.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절대로 안 죽어. 곧장 기중기가 올 테니까 전차를 드러내면 너는 살아날 수 있어. 그러므로 담대하라. 힘을 내라. 끊임없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에 처하여 좌절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견디는 동안에 기중기가 와서 전차를 들고 전차 밑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만일 친구가 와서 팔을 베게 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기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에 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권면을 해주는 것은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서 인생을 살 수 없는 이유가 그인 것입니다. 서로 함께 뭉쳐서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 어떻습니까? 추울 때는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몸을 함께 합치면 서로 온기가 전달되어서 서로 살지 않아요. 산다싱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TBS에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눈이 너무 와서 눈에 푹푹 빠지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장사꾼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서 거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다싱이 우리 이 사람 같이 업고 동리까지 내려가자. 다른 사람이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그 사람을 업고 가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산다싱은 이 사람을 들쳐 업고 얼마나 힘이 들지 땀을 뻘뻘 흘리며 낑낑거리며 동리 근처에 가다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은 다 얼어서 죽어서 뻘뻘해 있더랍니다. 산다싱은 이 사람을 굶어 죽어가는 바람에 땀을 흘려서 자기도 살고 그 몸에 온기를 받아서 얼었던 사람도 녹아서 살고 서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로 권면하면 그 권면이 굉장히 힘이 되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부부가 싸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간다고 남편이 다
당장 집에 있는 것 전부 다 가방에 넣어서 가라! 떠나가라! 부인이 떠나가지. 나 떠나갈 거야. 그러지만 큰 가방을 하나 탁 내서 응접실에 내놓지만 당신 여기 들어가. 나는 다른 거 가져갈 필요 없어. 당신만 담아서 가면 되는 거야. 남편이 하도 가짜나서 끌끌끌 웃다가 생각하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나를 제일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에라 가방에 들어가지 말고 도로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가방 도로 치워! 그랬단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남편에게는 아내인 것입니다. 바가지 끓는다고 자꾸 말하는데 사람들이 바가지 끓지 마라 바가지. 요사이 바가지가 어디 있어요? 바가지 끓는다는 말은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 플라스틱 그릇이 없을 때는 전부 바가지를 가지고서 물을 퍼고 무엇을 담았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이렇게 박는 쿨이 올라가서 그 박이 열리면은 그 박을 톱으로 타서 속에 있는 것을 걷어냅니다. 그 속에 있는 걷어내서 나물로 해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가지를 그냥만 안 돼요. 쪄야 돼요. 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햇빛에 말리기 전에 또 밀어야 돼요. 밀면 껍질이 벗겨지고 반질반질해지면 햇빛에 말리면 쭈글쭈글합니다. 좋은 바가지가 돼요. 그 바가지를 한두에 서면은 바가지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묻어가지고서 시커멓게 되는 것입니다. 바가지가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부인들이 이 바가지를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속에 있는 것을 긁어냅니다. 싹싹싹싹싹싹 긁어내는 소리가 나요. 그 바가지 긁는다고 합니다. 바가지 긁는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바가지 긁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부인들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런데 그 바가지 긁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바가지 긁는다는 의미는 속에 불순물들을 끌어내어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말로서 긁어낸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긁어낸다. 듣기 싫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 세상은 사람인 자 이렇게 된 것처럼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혼자서는 서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유, 저거는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저거는 그냥 천당에 안 가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함께 모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에 속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게 편지가 왔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된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에 우리 지체로서 가지가 되어서 붙어서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지.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싫다고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에 모여서 서로 있으면 몸에서 떨어진 가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인데 몸에서 떨어진 가지들은 얼마 있지 않아요?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든 하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서로 분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 있든지 우리는 서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지. 권면하지 않고 비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남을 핥히고 못 살게 굴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낙심시켜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힘을 주어야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권면하고 사랑의 미선 위로나 사랑의 위로 사랑하는 손길로서 위로해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릴 때 내가 동네 아들하고 싸워서 얻어맞고 울고 오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앞치마로 내 눈물 콧물 닦아주고 머리를 싸두면서 괜찮다 괜찮다 내가 나중에 걔를 혼내줄 테니까 울지 마라 괜찮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면 굉장히 힘이 되지 않아요? 병원에 아플 때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서 손잡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굉장한 치료의 효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몸에 병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마음에 병드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그 상처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자기 이기주의로 써서 내게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나만 보십시오. 나만 보십시오. 그렇게만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내가 사랑의 위로로서 이웃을 치료해 줄 수 있으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죠.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남을 비평이나 하고 무관심하고 지내가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 감싸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돌보아주는 것은 좋은 이웃이요 사랑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개 부부간에 서로 살다가 이혼하는 이유는 사랑의 위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허덕이면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마음의 고통스럽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마음의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 것은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더 무서운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사의 문제가 그겁니다. 전부 텔레비에서 현실이 아닌 가상적인 이야기만 보는 아내. 매일 텔레비를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말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사치하는 그 생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점점 아내의 눈앞에 남편이 못나 보입니다. 왜수하게 보이고 못나 보이니까 집에 돌아오면 당장 남편에게 대해서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비평과 평론하죠. 그러면 바깥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집에도 들어와서 상처를 입고 위로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싸움이 번지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도 역시 한 가지죠. 부인도 집안에서 집안일 보고 애들 치다거리 하는데 생활도 어렵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위로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위로하려고 힘을 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힘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미리 마음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상대를 위로해 줘야 되겠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요사이 성경 위주의 사회에서 애들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애들도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가 넘쳐나야 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물고 찢으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부부간에 뜨거나 물고 찢지 말아요. 어찌한지 내가 위로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위로해줘야 되겠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아주 술망댕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기 친구들에게 잘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술을 먹고 야단 법석을 해도 나를 잘 이해하고 감싸준다. 다른 예수쟁이 마누라들은 남편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우리 마누라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돌봐준다. 따라와봐라, 따라와봐라. 그 술이 그 나하게 취해가지고서 술 친구들을 저녁에 확 데리고 오니까 온 집안이 뜨들썩하고 야단입니다. 술 친구 데려오는 것 좋아할 부인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밤에. 그런데 술 친구들이 와 하고 이 친구를 따라온 이 친구 집에 와서 여보 이게 우리 술 먹고 왔는데 출출하니까 먹을 것 좀 준비해 와. 아 부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고 술을 먹고 얼마나 몸을 상했냐 얼마나 속이 쓰리겠느냐 그러면서 당장 가서 맛있는 국을 끓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술 친구들에게 다 대접하니까 이 사람의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봐라 내가 그렇게 안 하더냐 우리 마누라는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술 먹고 이렇게 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대접을 해준다니까 1등 마누라야 1등 마누라 그래서 그 술 친구들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서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술을 먹고 더구나 술 친구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대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두 사람은 다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다 죄인으로 세상을 따라서 살았는데 나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무리 믿으라 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번년에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나 잘 살아보라고 어찌하든지 저처럼 지옥 갈 것이니까 세상에서조차도 좀 잘 살아 못 보고 가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패치 않아도 기왕 지옥 갈 거 오늘 잘 돌봐줘야지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으로 돌봐준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거는 그런 마음이라도 묵으니까 좋지 않아요 기왕 지옥 갈 사람 세상에서나 좀 잘 돌봐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이 크게 감동을 받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부인보다 더 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도 할 수 있고 사랑의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는데 성령의 은혜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거룩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이웃과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합니까?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오면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가지고서 이웃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훈훈한 은혜를 가지고서 성령의 은혜로 교제한다 사람이 후득하여 온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 곁에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차기 때문에 그러나 뜨뜻하고 후득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훈훈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은혜를 받고도 안 부드러워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손도 다 부드러워져요 몸도 부드러워져요 얼굴도 만지면 보들보들해져요 그건 저는 늘 체험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희한하게 손이 보들보들하고 몸도 나긋나긋하고 얼굴을 만지면 얼굴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그러나 은혜가 없이 마음속에 심술이 들어오면 손도 뻣뻣해지고 몸도 뻣뻣해지고 얼굴도 아주 긴장되어서 보기 싫고 그래요
흐름으로 죽은 시체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수의를 입힐 때 나긋나긋해요. 나는 수의를 많이 입혀봤기 때문에 알아요. 옛날에 불광동과 서대문 초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는 것은 최자실 목사님하고 나의 전문 직업입니다. 우리 아니면 아무도 해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나긋나긋 할 수가 없어요. 손 벌려, 그러면 손 싹. 다리 올려, 그러면 다리 싹. 그리고 어디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싹 웃고 있어요. 은혜인 사람은 웃고 있어요, 죽어도. 그런데 가족들이 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천당 갔지요. 우리 어머니 천당 갔지요. 그런데 발레노아, 그러면. 그러면 물어볼 때가 땡이면 빡빡빡 그래요. 근육이 굳어졌어요. 옷 입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얼굴 한번 보자. 눈을 감겨놓으면 또 뜨고. 감겨놓으면 눈 감아, 그냥 감아. 왜?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긋나긋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마귀의 협박에 얼마나 굳어졌던지 손도 몸도 다 굳어졌어요. 은혜란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고함 꽥꽥 지르고 사람들에게 완악하게 대하면 그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사탄을 받았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드럽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영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서로 다 부드러워져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부드러운 손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교통 가운데 부드러운 그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 다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는데 긍휼이와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모두 긍휼과 자비는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씻어주고 주스려줍니다. 나는 긍휼과 자비라고 말만 하면 늘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내가 머릿속에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할머니 쭉쭉한 전 늘 빨고 그 전 만지고 그 할머님께서 늘 자기 잠은 저를 팔에 누이고 덩어리를 탁탁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좋던지 몰라요. 내가 속으로 그때 생각을 내가 할머니 새끼지 맞았어. 내가 할머니 새끼야. 우리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고 나를 품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그 하나 할머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마음속에 전율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좋았어요. 할머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준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할머니는 무조건 하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천국 간 지가 아득한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늘 할머니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든요. 그 왜냐? 그 자비와 긍휼 인생이란 것은 다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지 못해요. 왜 허물투성인데 허물투성인 인생을 허물지다고 자꾸 허물을 벗기면 못 살아나요. 절대로 허물을 자꾸 벗기면 못 살아나요. 사람을 장시 입은 것을 자꾸 핥히면 죽지 않아요. 먼지 묻은 사람이 자꾸 더 먼지를 칠하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기 낳아서 보세요. 어린애가
빨간 핏덩어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늘 온 사지를 움직입니다. 왜 빨간 핏덩어리가 움직이냐? 자란다고요. 세포 분열한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칭얼거리고, 그리고 칭얼거리고 자도 지도 때도 없이 자꾸 먹여달라고 합니다. 이건 우유통을 가지고 먹여도 또 달라고 하고, 먹여도 또 달라고 하고, 먹여도 또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똥 사고 오줌 사면 똥 치워줘야 되고, 오줌 다 치워줘야 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이 핏덩어리 허물투성입니다. 찡얼거리지요. 그리고 자꾸 젖달라고 하지요. 또 오줌 누지요. 또 똥 사지요. 그러면 그 어린애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키우는 것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은 도와주는 손길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칭얼거리면 또 안아주고, 또 배고프다만 먹여주고, 또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오줌 싸면 또 깨끗이 닦아주고, 또 목욕시켜서 보송보송하게 해주고, 온갖 자비와 긍휼을 다 베풀어야 어린아이가 살아납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서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자꾸 왕따를 해가지고서 허물을 들추어내고 상처를 입히고 먹칠을 하면 못 살지요. 우리가 학교에 가도 어린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면 못 살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왕따입니다. 왕따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은 못난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아준 이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란 자비와 긍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가장 낮고 천하고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학식 있고 돈 있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홈레스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삶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도 주님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주님이 같이, 주님도 그 처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주님보다 높은 분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높은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은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각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안 베풀어주면 살아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렸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서 다스린다면 모든 인생은 다 멸망입니다. 우리의 수양이나 도덕이나 노력으로 죄를 처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심판을 다 받으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옷 입고 서서 여러분을 옷 입고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해서도 여러분을 옷 입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고 받아주는 것이지 우리 보고 하나님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이나 자비를 받았으면 우리도 항상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자비와 긍휼로 살아야 될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무조건하고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자비와 긍휼로 보아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자비와 긍휼로 보아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